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배그룹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정보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빨리 KF에서 탈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싸움을 앞에 두고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탈출 장비가 아닌 탄약이 필요하다고 미국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직 KF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F는 현재 전투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KF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공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거용 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사상자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공습으로 공격당한 지역을 확인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전달해드립니다. AP통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대형 수송기를 한 번 더 격추한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KF 공방전에서 1차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대대적인 야간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멜리토폴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러시아군이 연료 및 식량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보급 문제로 인해 러시아군이 전면적인 공세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이 반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시위대를 모두 구속 중입니다. 이때까지 구속된 사람만 해도 1800명 이상입니다. S&P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BB+로 강등했습니다. OECD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에 따라 러시아의 가입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